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코스 중 83위에 올랐던 엘스클럽은 세계적인 코스로 이곳을 방문한 분들에게 충만한 만족감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깊은 힐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엘스클럽은 원래 테드 파슬로가 1992년 설계에 운영해 오다가 2012년에 코스를 폐쇄하고 9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 실력과 인기 모든 면에서 최고의 골퍼 중 한 명이었던 남아공 출신의 골퍼 어니 엘스, 빅 이지로 알려진 그가 2014년 새롭게 탄생시킨 골프장입니다. 엘스클럽은 파72 블랙티 기준 6760야드로 18개의 홀 중 5개가 안담한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골프 설계 회사인 투룬 골프가 운영 관리하는 리조트형 골프 클럽입니다. 1번 홀이 시작되는 전체 전경입니다. 카페테리아도 보입니다. 예, 여기 이제 필드를 같이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약 2년 전 관리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정글 속에 있어요. 예. 주변이 정글이라 여기 오려면 또 바다에 그래서 새소리가 되게 뭐라 잘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자연 속에서 진짜 골프를 치는 그런 느낌. 8번 그린입니다. 예. You just stay here. 상태예요. 예. 그린 상태가 여기 그린이거든요. 예. 그린의 상태와 페어의 상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억년 전에 생겨난 유네스코 지정 명산과 어렴풋이 태국이 보입니다. 오늘 딱 저 팀 한 명 있네요. 이 넓은 곳에 딱 한 팀 있습니다. 무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2시 전인데 아니구나 3시구나 3시 정도 됐는데 딱 저 한 팀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중강년도 온 것 같네요. 네,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생각보다 안 덥네요. 네. 이 산속에서 그런지 바람도 시원하고 생각만큼은 이렇게 땀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분. 구글에 있는 방문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보겠습니다. 최근의 리뷰도 있고 코로나 전의 리뷰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낀 건데 항상 최상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 그때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짧지만 한국분의 것이라 반가워서 공유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평가가 없고 대부분 매우 만족해하는 평가였습니다. 더 많은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프 전문 기자의 후기가 있어 공유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건 11일이랍니다. 11홀.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지 상태로 읽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10홀. 11홀 우리. 바다 제비 같은 새 수십 마리가 카페테리아 부근을 날아다닙니다. 편안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저렴한 플라스틱이 아닌 분해가 되는 소재의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이 어떤 철학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골프 여행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